House of Miracles. The guy who sings it, I saw on a Christmas special with my wife and my mom. I saw another song he did, and then that was on his new album. And it just had the biggest, like, pump me up type moment that I can play as I'm pitching. And so, yeah, it gets you fired up. J.O.'s Flowers, so I stole it so I can gift it to my wife. 저 개인 주의 아닌데 저거? 인데요? 그 처음에 헤이 미스터 갤럭시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했죠. 저는 윤수가 추천해줘가지고 등장 목적 아닌데 내가 준비해줄게. 블락비 건데 품행제로 영익이 형이 추천해줬어요. 웅장하다고. 아, 저 이거 왜 골랐는지 하는 거예요? 그치. 아, 그냥 뭔가 노래 좀 좋아가지고 예전부터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 좀 신날까 좀 하다가 좀 결정하게 됐어요. 파라다이스면은 누가요?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네. 아, 봤는데 이거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보긴 봤는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첫 왕타고만 챙기셨나요? 아니, 아까 7회인가에 봤는데 공연 끝나니까 없어졌더라고. 누가 챙긴 것 같은데. 윤수가 추천해줬어요. 아, 오랜만에 했어요. 예전부터 했던 노래고 진짜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이크 TV 수고하셨습니다. 스토리가 좀 있어요. 난 저 너무 오래됐지. 난 21살 때 호주에 전주련을 갔다가 그때는 이제 빨래를 안 해줘가지고 어린애들끼리 이제 빨래를 선배들 거 모아가지고 빨래를 하러 다녔을 때 리조트에서 이제 그 세탁실에 가가지고 그때 내 후배였던 이왕기 선수랑 그때는 인터넷도 잘 안 됐지. 와이파이란 게 없었으니까 몇 살이니. 근데 그때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들고 갔다가 등장하면 뭐 할까 하다가 딱 저게 낙찰돼서 나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 저걸. 저는 이거 너무 옛날인데 이거 팬분들이 정해주셨어요. 그때 공모해가지고 그때 채택된 거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이거 만들어주셨어요. 저 없는데요. 와인 있는 거? 등장 없으세요? 없네요. 고를게요. 만족하시나요? 아, 네, 이쁘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핑크지? 이쁜데? 아, 잠깐 뒤로. 저 트레이너가 하라고 했어요. 그 노래 좋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저보고 하라고 해서 시켰어요. 보세요. 하라고요? 뒤로 잠깐 봐도. 저요? 안 적었나 봐요. 네. 또 뭐 하고 싶은 등장곡 있어요? 맞아. 아이유의 가을 아침. 네. 룰라. 아, 룰라. 이상민. 날개 잃은 천사 하겠습니다. 룰라. 왜 다시 오셨어요? 아니, 좀 확실하게 말하려고. 네.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하겠습니다. 코치님 등장곡 있으셨나요? 코치님 등장곡은 없네. 있었잖아요. 네? 있으셨잖아요, 등장곡. 저 진짜 몰라요, 맨날 바꿔봤어요. 화생이는 안 들어가는 데 어떻게 등장곡이 있어요? 이거 살라이크는 알려주셔서 내 옆에 있는 장소죠. 예, 일본에서도 이 등장곡 사용하고 있었고 이 노래도 좋고 해서 쓰고 일본에서 사용했을 때 뭐 우승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운이 있어서 계속 이어서 쓰게 됐습니다. 우리 저작권이 닐 로커 때리. 네, 이 노래 되게 리드미컬하고 좋아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아, 현역 때? 네, 현역 때. 예, 저는 그 슈퍼맨.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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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그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문라이십니다. 그냥 그 노래 마침 듣고 있었는데 그 다들 적으시더라고요 거기 칠판에. 그래서 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등장곡. 제가 딘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21살이라서 21 했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운동이 저요? 네. 저 아직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네? 무슨 컨셉이요? 어? 무슨 컨셉? 특별하잖아 아무튼. 찾아봤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자작곡 뭐야? 네, 추천해주세요. 제가 아 근데 노래가 너무 좋으면 타석에서 그 노래 들려가지고. 네, 추천하는 추천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님 먼저 해. 저 없어요. 역시 유신호. 역시 가자. 2번이요. 못 말하는데? 땀을 왜 나는 거야? 그냥 좋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세레머니? 네. 이게 뭐예요? 옐리치, 제가 좋아하는 야구선수 있는데요. 옐리치죠? 안타, 이게 다 돈이다. 등장곡을 고른, 이걸로 고른 이유가 있다. 저게 모르겠어요. 왜 골랐는지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멜론 플레이리스트에 있다가 아 이거 좋네 하고 한 것 같아요. 별다른 이유 없고? 네, 뭐 그게 딱 이유는 저 없어요. 찾아봐야 돼. 제가 사실 이 호미들이 힙합 가수거든요. 제가 원래 힙합을 많이 안 좋아하는데 요즘 듣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비트가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오는 네. 근데 뭐죠 이거? 제가 쓴 건 아닌데 어? 맞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네, 네. 타석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근데 제가 한 게 그거 아니었는데 그게 나오네요. 원래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스펠링으로 썼는데 그게 안 나와서 아 못 찾으셨나 보다 했는데 노래 세레머니 안 하셨어요? 아 세레머니 두 개 생각했는데 근데 이것도 있고 소금도 있었는데 내일 가서 소금으로 알겠습니다. 네. 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친구가 만들어줘서 신인 때부터 쭉 쓰고 있어가지고 바꿀 예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막 1군에 와가지고 등장음악을 뭘로 할지 고민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친구가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라고 해서 네, 우디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규민이 형이 해라가지고 규민 선수가요? 네, 규민이 형이 그 짝도 한번 타라고 근데 저기 진짜 지금 짝도 타고 있네요. 네. 네. 좋습니다. 파이팅! 라라라라. 저요? 킹이요. 왕이 되겠다고요, 마음대로. 지금 아직 좀 이런 발언 하긴 좀 그런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